자유 개성과 함께 더욱 나다운 나의 모습 나는 나니까 알려드립니다. 7교시 수업 후 각 반 반장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소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5대 학생회장 선출이 있을 예정이오니 각 반의 반장들은 모두 소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를 학생회장으로 뽑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솔고 15대 학생회장으로서 성심성의껏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조회 시간이다. 차질 없이 해야 돼. 월요일 9시. 월요일 9시 알지? 아까 아침에 방송 조회할 때야. 그때란 말이야. 그치? 신호하면 동시에. 알았어? 네, 그럼 지금부터 전체 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솔고등학교 제15대 학생회장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임명장. 꼭 잡아내세요. 아, 글쎄요. 그게 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벌린 일이니 꼭 누구 하나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벌린 일을 그래? 학생부에서 까맣게 몰랐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직선제? 아, 저희들이 뭘 안다고 직선제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린이 알아서 잘 뽑았으려고. 아니, 그래. 학교 생각이 저희들 만져도 못할까 봐서요? 다른 학교들도 요새는 거의 직선 회장을 뽑던데요. 우리도 그 대다수 학생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학교가 학생들한테 좌지우지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선거바람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데 한창 공부할 학생들이 그런 바람에 휘말리기 좋지 않아요. 민주주의 공부도 공부 아닙니까? 나도 민주주의 좋은 건 알아요. 하지만 직선 학생회장을 뽑아놓으면 학교 하는 일에 학생회가 일일이 간섭하려고 해도 이게 좋지 않아요. 아, 열 몇 살 먹은 애들이 학교 하는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걸 꼭 봐야 되겠어요? 비행기 몇천 대가 날아가는데 진짜 끝내주더라니까. 내 비행기 교문근처까지 날아가더라고요. 내 건 학교 밖으로 나갔어, 임마. 나도 애들이 그렇게 큰 호응을 해줄 줄 몰랐는데. 다들 그랬잖아요. 코 찔찔잖아, 아이들도. 자기들 반장 선거는 직선으로 하는데 우린 임명제가 뭐냐고. 임명한 거예요? 반장들이 모여서 투표한 건 줄 알았는데. 야, 미리 다 정해놓고 너네 동의하냐 안 하냐 물어본 거야. 학교에서 얘 어쩌냐고 하는데 자기 혼자 반대해서 좋을 게 뭐 있냐?
형식적인 거라고. 그나저나 교무실 분위기는 좀 어때?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끝나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이, 너희들 왜 가만히 있질 못하냐? 이 일도 니네 그 신문반 애들이 주동이지? 저희 신문반이 언제 사고 친 적 있어요? 그 말뿐인 학생회장이야. 이렇게 뽑으면 어떻고 저렇게 뽑으면 어때? 어차피 하는 일도 없는데. 제대로 안 뽑으니까 맨날 학교 전달사항이나 전하고 무슨 성금이나 갖고 그러는 거라고요. 이 직선제로 하면 확 바뀐다니까요. 에이그... 글쎄 그거야 네 생각이지 이놈아. 에이, 저 혼자 생각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사임하겠습니다. 기영호. 그리고 선거에 나가겠습니다. 선거에 나가서 당당하게 당선되겠습니다. 서동주. 그렇게 자신 있어? 뭐가? 직선제로 하면 네가 될 거라는 거. 네가 안 될 거라는 자신은 있어. 출마만 하면 당선은 따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직선제 된 건데? 다른 동아리들은 어때? 글쎄, 따로 선거운동 준비한 데는 없어 보여요. 신문반, 방송반 말고는 활동이 활발하지도 않고요. 기영호 쪽은 어때? 영호 형이요? 그 형이 출마해요? 출마하겠습니다. 아버지 선거만도 정신이 없는데, 아니 회장으로 임명됐다면서 다시 선거한다는 건 뭐야? 회장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 그래, 한번 해봐라. 여보. 애비랑 아들이랑 나란히 당선되면은 집안의 경사지. 그래, 애비가 힘껏 도와줄 테니까 해봐.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도와주실 건 없을 거예요. 아니, 네 힘만으로 하겠다 그거야? 예. 당선될 자신은 있고? 그럼요. 아이고, 똑똑한 아들 덕분에 회장 엄마 소리 듣겠네. 아니, 근데 공부에는 방해되지 않을까? 성적 떨어지지 않을게요. 그래, 하긴 요샌 종합생활기록부인가 하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거 하는 게 성적에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 그리고 하다못해 실기 점수 1점이라도 더 잘 주겠지 뭐. 엄마, 아, 제 우국충정을 뭘로 보고 그러세요? 전 그런 것 때문에 학생회장 하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거 나오는 사람 치고 우국충정 없는 사람이 어딨니? 다 처음엔 그렇게 말하지. 왼쪽으로 조금만 더, 좋아요.
아니 아니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요. 옳지. 좋아요. 야 표정 좀 부드럽게 해봐.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자 찍습니다. 눈 깜빡거리지 말고 옳지. 좋아요. 아저씨 잠깐만요. 어? 너 얼굴에 화장 좀 할래? 웬 그렇게 잡티가 많냐? 화장? 웬 화장? 요새 선거 나오는 아저씨들 다 화장하는 거 몰라? 따로 옷 입혀주는 사람들도 있대더라. 그래도 난 화장은 안 할래. 야, 생긴 거 좀 떨어지는 것도 다 표 떨어지는 원인이야. 이봐요 학생들 사진 찍을 거야 말 거야? 예. 자 찍어요. 하나 둘. 홍보물 부착은 3월 27일부터 붙일 수 있게 있어요. 선거 전날까지 일주일간. 개인에게 직접 홍보물을 전달해서는 불법이고요. 자필로 쓴 편지만 가능해요. 또 후보가 유권자에게 돈을 쓰는 것은 무조건 금지예요. 뭐 운동원들에게 뭐 간식 정도는 사주는 건 괜찮고요. 간식? 아니 뭐 김밥? 그리고 일상적인 모임 위에 뭐 선거를 위해 따로 모임을 갖는 것은 금지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중학교 동창회를 연다든지 뭐 그런 거요. 아니 이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건데? 선관 이름으로 경고문이 붙죠. 아니 그 다음엔?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엔 떨어지는 거죠. 그런 후보를 누가 찍겠어요? 조만간 회장님께서도 한번 찾아뵙겠다고요. 아드님 학교인데 그간 너무 소홀하셨다면서요. 아이, 아닙니다. 아이 선거 때문에 눈 곧뜰 새 없이 바쁘실 텐데요 뭘. 영호 학생이 학생회장에 당선만 되면 아 집안의 경사고 우리 회장님 사기에도 아주 적잖이 도움이 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워낙 아이가 똑똑하니까요. 그럼 교장 선생님 믿겠습니다. 아 예. 이번이 어때서요? 인물이 중요하지 번호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나저나 형들은 다 어디 간 거야? 공약 때문에 설문이 돌리러 왔어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아니 왜요? 아이들 선거에 어른들이 왜 끼어듭니까? 아니 학교가 애들 겁니까? 아 그렇게 애들 멋대로 놔두는 게 옳아요? 아, 교장 선생님. 아 관두시오. 박 선생님 못하겠다면 내가 직접 하지. 아이 저 어때? 괜찮아? 어. 얘가 원래 상담실이라고? 예. 오늘부턴 우리 선거 본부고요. 상담실을 다 들락거리게 될 줄 몰랐네. 이런데 문제아들이나 오는 데 아니야? 선거에 관련된 일은 이 김선생이 알아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 원래는 학생부에서 해야 하지만 이 학기 초라 학생부가 일이 많고 해서 그런 거니까. 안녕하세요. 동주야. 아 예. 그거 뭐야? 이거요? 설문조사한 거예요. 아니 무슨 설문? 우리 학교에서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은 뭐 그런 거예요. 공약 만들 때 쓰려고요. 그래? 예. 고맙습니다. 아 동주야. 예? 수고해라. 예. 우선 새부터 파악해보는 게 중요해. 인지도는 우리 쪽이 훨씬 높지. 일단 한번 회장이 되었던 거니까. 동주 형네도 만만치 않아요.
신문반 편집장이었으니까 아마 모르는 애들이 없을걸요? 그래? 그럼 일단 동아리 쪽은 우리가 열쇠라고 봐야 하고. 동아리라고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제대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하긴 그래. 그리고 그쪽은 선거가 처음이지만 우린 경험자가 있으니까. 경험이요? 얘네 아버지 선거라면 거의 프로 아니냐. 옆에서 보고 배운 게 있겠지. 아이고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잘 좀 부탁합니다. 아이고 예 잘 좀 부탁합니다. 아이고 예 잘 좀 부탁합니다. 아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선생님 고맙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예. 아 근데 아드님이신가 보죠? 아 예 예 예. 아 인사를 드려야지. 안녕하세요. 공부도 아주 잘하게 생겼어요. 이거 자랑 같습니다만은 이 지 아들놈이 이번에 저희 학교에 학생회장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거 부모라고 이거 바쁘다고 통신경을 못 썼는데 아 그래도 지 학거림을 하는 걸 보면은 예. 저 내일부턴 약수터에 안 나가요. 왜? 아버진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쩔쩔매세요? 아니 그게 싫으냐? 선거운동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야.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야 하고 허리에 골병이 들도록 인사를 해야 선거운동을 하는 거야. 내가 널 데리고 다니는 것도 이 아버지를 보면서 사람 대하는 노하우를 배우라는 거야. 큰일을 하려면은 때로는 자기를 낮출 줄도 알아야 돼. 야, 이거 괜찮다. 자, 야, 지금 유치원 선거 아니야? 어, 야야야. 그냥 이 색깔 그거야? 섹시하지 않냐 이거? 포스터는 눈에 잘 띄어야 되잖아. 야, 너 명도가 제일 높은 색이 노란색이란 거 안 배웠냐? 미술 시간에 잤다. 왜? 판소래 단 하나 믿을 수 있는 저 서동주를 밀어주십시오. 아니 그 서동주를 밀어주십시오. 거기가 서동주를 밀어주십시오. 이렇게요. 다시 한번 저 서동주를 밀어주십시오. 학생 자치 활동을 강화할 것이고 시의 시간을 보장할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도 활성화시키고 가을 축제 행사에 다양화를 보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학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꿈과 함께 한 솔의 새바람을 함께하는 공동체 열린 학생회. 야야야야야 학교에 그냥 확 도면을 해버리자고. 기호 1번 걔들은 붙일 자리도 없게 말이야. 아니, 그러려면 내일 아침 일찍 나와야 돼.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아예 꼭두 새벽에 올 테니까. 오늘 수고들 많았다. 홍보물 부착은 원래 오늘이었던 거잖아. 어젯밤에 한 건 불법 아니야? 어젯밤 12시 넘어서 한 거리잖아. 그럼 불법은 아니야. 자식들이 치사하게. 치사한 게 아니라 머리가 좁은 거지.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잖아요. 영구야 빨리 붙여라. 왔어. 땀이 와서 또 붙여야지. 아, 잘 된 거 같아? 야, 어. 야! 잘 잡아!
포스터 몇 장 붙이는 거 가지고는 게임도 안 된다니까요. 맞아요. 이제는 더 이상 붙일 데도 없고요. 기죽을 거 없어. 그깟 플랜카드 하나 걸고 안 걸고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아 그래도요. 됐어. 우린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돼. 플랜카드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하지? 알아봤는데 한 4만 원은 하더라. 아니 신경 꺼. 그런 걸로는 어차피 걔네 못 이겨. 하나하나가 돈인데 뭐. 학교가 군대입니까? 지금 우리 학교의 두발 규제 문제는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는 애국적인 면에서도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제가 만일 학생회장이 된다면 머리 길이를 지금보다 2cm는 더 늘려놓겠습니다. 우선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여름만 되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모기 때문에 고생하는데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 창문마다 방충망을 설치해서 마음 놓고 창문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힘있는 학생회, 열린 학생회, 기호 2번 서동주 제가 열어가겠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발로 뛰는 학생회장, 기호 1번 저 기영우가 약속을 지키는 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서동주, 니네는 꼭 그렇게 떠들어야만 유세가 되냐? 어? 3학년들이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단다. 3학년 교실에서는 안 떠들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떠들면 유세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뭐? 두발 자유화를 해? 누구 마음대로? 공약은요,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제일 많이 나온 의견을 뽑은 거예요. 선생님들한테는 안 물어보고? 학생회가 선생님들 거예요? 아무튼! 네가 학생회장이 된다고 해도 두발 자유화는 안 될 거니까 괜히 지키지 못할 약속하지 마. 왜 1번한테는 아무 말 안 해요? 지금 하려고 하잖아. 너 좋겠다. 학교에서 팍팍 밀어줘서. 하긴 어차피 한 통 속이니까 안 밀어줄 수 없겠지. 앞으로 한 번 더 그런 소리 하면 흑색 선전으로 성관이에 고발하겠어. 유세문을 검열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 아무래도 학교 입김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서? 어떻긴요. 그럼 공정한 선거가 안 되잖아요. 그 애들 선거가 뭐 그렇게 빡빡하냐? 야. 아무리 그래봤자 그 뽑아놓고 보면은 다 그놈이 그놈이야. 대충 좀 넘어가.
고맙습니다. 자. 이거 뽑느라고 두 시간이나 걸렸어, 이놈아.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래. 안녕하세요. 어. 아, 그래. 잘 돼가나? 예. 이달에 생일 끼어있는 애들 명단이야. 생일에 카드라도 하나 받으면 기분이 다를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거 어디서 났어? 다 내 능력이지. 너 참모 하나는 잘 둔 줄 알아. 아, 3학년들은 이미 학생에서 관심 떴어. 뽑아나 봐야 뭐 학교 들러리밖에 더 하겠냐 이거야. 그래도 이번엔 다르잖아요. 글쎄 직선이라고 뭐 얼마나 달라질까 하나 봐. 그러니까 이번 학생회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 보여줘야 돼요. 기호 1번이야 학교 측 후보고 진짜 학생 대표는 우리잖아요. 영우형은 학교에서 한번 학생회장으로 임명했던 거니까 보수파죠? 요새는 보수파야 좋은가 보던데 서로 우리가 원조 보수다! 라고 우기잖아! 동주야! 나와서 이것 좀 먹어! 됐어요! 저 바빠요! 학교에 허수아비를 선택할 것인가? 진짜... 아니 뭐 하는데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빠? 네? 유세문 쓰느라고요. 준비 잘 돼가? 엄마도 좀 도와야 되는 거 아니니? 엄마가 어떻게 해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도 좀 찾아뵙고. 엄마. 아유 그래도 엄마가 돼서 가만히 있을 수 있니? 어떤 후보 부인은 선거운동 하느라고 그 집에 가서 설거지도 해준다는데 말이야. 엄마 우리 선거는 그런 선거하고는 달라요. 한솔!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기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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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맞냐? 선거가 좋긴 좋다. 그렇게 모가지 뻑뻑한 자식들한테 인사를 다 받고. 우유? 어. 아줌마 우유 두 개만 주세요. 1번 운동원들인데. 아씨 급하게 되게 급했네. 아유. 우리도 아침마다 인사할까요? 주문에 두 보가 나란히 서서 참보기 좋겠다. 인사하고 청소하고 그런 게 먹힐까? 너무 속보이지 않나?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차피 이미지니까. 일본 쪽은 그동안 영우가 가졌던 도도한 이미지를 좀 벗어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 하긴 뭐 영우 형은 늘 1, 2등을 다툰 수저니까 나 같은 놈하고는 그냥 차원이 다른 별종이지. 아 그래 그러니까 애들한테 좀 친근히 다가가자는 거지. 그래서 지금 새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일단 공약 점검부터 해보자. 아, 지금 영훈의 주요 공약이 교육 여건을 개선하자는 거예요. 방충망 설치, 컴퓨터 실습실 마련 뭐 그런 거. 그 컴퓨터 실습실은
좀 애들이 땡기는 공약이겠지? 그렇겠지? 문제는 얼마나 실현 가능하냐지. 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 아, 그나저나 영규 이 자식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일단 이미지는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 근데 형, 우리 너무 분위기가 처지는 것 같지 않아요? 유세도 너무 조용하고요. 아, 공부하는 교실에서 떠들 건 뭐 있어? 할 얘기만 하면 되지. 그래도요, 동주 형네는 한바탕 난리구슬 하잖아요. 활기 있어 보이고 재밌고 좋던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정책이지. 그래, 동준의 공약이나 검토해보자.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두 발의 자유화랑 서클의 활성화예요. CA 시간 보장이랑요. 그렇게만 되면 나도 멍이 없겠다. 엄마가 꼭 좀 도와줘야 될 일이 있는데. 뭔데? 저 돈 좀 주세요. 다음 달 용돈 미리 땡기는 셈 치고. 돈? 선거 비용으로 쓰려고? 예. 얼마나 필요한데? 많을수록 좋죠. 상대편 애가 돈 쓰는 것 같던? 어, 아니에요 엄마. 우리 선거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어제 왜 안 왔어? 다른 일 있었니? 형, 나 이제 선거일 못 할 것 같아요. 엄마는 내가 매일 공부하고 오느라고 늦는 줄 알았는데 형 지지 연설문 쓰고 있는 거를 들켰어요.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돌아다닌다고. 미안해요, 형. 괜찮아. 미안할 게 뭐 있어. 지금까지 도와준 것만도 나한테 정말 고맙지. 낮에는 가끔씩 들릴게요. 그래. 갈게요, 형. 야! 너 투표할 때는 꼭 나 찍어야 돼! 너무 늦었는데 그만 집에들 가. 나머지는 내가 할게. 에휴, 됐어요 형. 지지를 호소하는 자필 편지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거 혼자 다 어떡했어요. 지금 몇 시인가? 배고파 죽겠다. 우리 배고픈데 사발면이나 사다 먹을까? 우와, 형이 웬일이에요? 웬일은 나 용돈 받았거든. 우와. 밖에 나가서 뭐 먹을 거 좀 사갖고 와라. 야! 젊은 네가 가야지. 늙은 내가 가냐고. 빨리 갔다 와. 알았어요. 빨리 갔다 와. 예. 빨리 갔다 와라. 예. 생일 축하해. 어? 고마워. 근데
내 생일 어떻게 알았어? 야, 학생회장이 그것도 모르면 되겠나? 그 정도는 쭉 꿰고 있어야지. 아유, 피곤하다. 안녕하세요. 빨리 씻으세요. 오늘 상가집 두 군데 나갔었어. 누가 돌아가셨는데요? 아, 누군지 어떻게 알아? 지역 주민이니까 간 거지. 아, 알지도 못한 사람 상가에 간다고요? 얘는? 아, 그런 데 다니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 서동주! 큰일 났어! 빨리 이리 와봐! 왜? 아, 글쎄, 빨리 따라와 보라니까. 뭐 하는 거야? 여기다가 컴퓨터 실습실을 만든대. 진짜로? 거짓말을 왜 해? 아저씨, 여기다가 컴퓨터 실습실을 만든다는 거 진짜예요? 오, 그런데더라. 언제요? 우선 페인트 칠이나 하고 컴퓨터만 갖다 놓으면 될 거야. 왜 빨리 해줬으면 싶으냐? 컴퓨터 실습실 만든다는 얘기 들었어? 역시 백 좋은 놈은 다르다니까. 공약으로 딱 내놓으니까 회장으로 되기 전에 되잖아.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 다른 공약이 뭐였더라? 아니, 컴퓨터 실습실? 그것 때문에 왔냐? 예, 어떻게 된 건지. 고맙다는 얘기를 하려고 왔으면 나한테 말고 아버님한테 가서 해라. 네? 지산 자식. 그게 표로 연결될까? 모르지. 나 같으면 그런 놈은 안 찍겠지만. 걱정이다. 번호 배정받은 것도 그렇고 각반 유세도 언제나 우리보다 1번이 먼저 앞서 들어가고. 공약도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 쉽지가 않아. 네 공약이 그거라고 해서 이 애비가 학교에다 기부 좀 했다. 그리고 여름 되기 전에 창문 방충망도 해주마. 아버지. 그것도 학기 중에는 공사가 어렵다고 해서 겨우 한 거야. 아버지,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건 제 선거예요. 제 힘으로 하겠다고요. 네 선거니까 가족들이 돕는 거 아니야.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그러는 바람에 300표는 떨어졌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표가 떨어지다니. 쟤는 철없는 소리를 하는구만. 겉으로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일단 받아먹고 나면은 그만은 갑질하는 걸 모르고. 아니 그래, 성의 있는 학부모가 학생들 공부를 위해서 학교 발전을 지원하는데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까? 아니 다른 때라면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선거 중입니다. 이러면은 아니 학교가 하나의 편을 들어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박 선생, 학교가 뭐는 됩니까? 학교가 공부하는 데 아니에요? 아,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학교의 책임이고 그게 바로 교육자적인 양심이라고요. 누가 학생회장이 되는 게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교육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랜만이다. 나 이번에 후보 나는 거 아니지? 야, 눈은 폼으로 달고 다. 미안하다. 대단하던데, 너 말고 니네 아버지 말이야. 서동주, 자신 없으면 포기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마. 넌 허수아비야. 내가 뭐래서 이쪽으로부터만 200원 더 받는다고 했잖아. 그래요. 아, 적어도 그 정도는 받아야죠. 아, 우리가 움직이면 7, 8천 표 정도는 문제 없다고요. 아, 언제까지 저런 사람들한테 시달려야 될지 원. 잘한 사람들 성질 건드려봤다 좋을 거 없어. 거의 괜히 이상한 소리나 떠들고 그러면은 그 입 막는데 돈이 더 들어. 어, 영훈이. 이재훈이 많이 늦었네. 아버지, 방금 나간 그 사람들 누구예요? 누구? 방금 나간 그 사람들이요. 아버지 선거 돕겠다고 온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한테 돈 줬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들한테 돈 줬냐고요? 넌 그런 거 할 거 없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영우야. 세상에는 필요악이라는 것도 있는 게야. 너도 돈 없으면 선거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컴퓨터 77인가 뭔가도 돈 없으면 만들 수 있었어. 얘기를 하려고 왔으면 나한테 말고 아버님한테 가서 해라. 너 좋겠다. 학교에서 팍팍 밀어줘서. 넌 허수아비야. 생일이야. 갈 거지? 정민수? 걔가 누군데? 너랑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잖아. 나 1학년 때 걔한테 말 한 번 걸어본 적도 없어. 너 갑자기 왜 그래? 아는 척도 안 하다가 성어 때가 되니까 갑자기 친한 척하라고? 야, 다들 그러는 거 아니야. 다들 누가? 치사해, 정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공약을 왜 없애? 컴퓨터 실습실은 제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으면 어때? 어? 있으면 좋은 거지? 남이 대신해준 걸 제 공인 것처럼 하는 건 싫습니다. 아, 니들은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어? 난 아니야. 그럼 누구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누구든 우리 쪽을 밀어주는 사람이겠죠 뭐. 그럼 우리도 몰래 긁을까니 또 뭐냐고. 어쨌든 뭐 잘 됐네 뭐. 그쪽 플랜카드 밑으로 지나갈 때마다 괜히 기죽었었는데. 난 모르는 일인데. 그럼 누구예요? 아 내가 알아? 이상하다. 그럼 누가 걸어놨지? 그저 누가 마음을 고쳐먹은 모양이지. 응? 열아홉답게 아주 공정한 선거를 하기로. 누가요? 나 내가 알아 이놈아. 3학년 2반 서동주. 이제 개편하는 중일 텐데 왜 나와 있어? 그냥 물어볼 게 있는데. 개표에서 만약에 내가 당선되면 너 선거 무용운동 할 거니? 내가? 왜? 그럴 생각 없어. 그땐 학교에서 임명했던 거니까 그런 거고, 선거에서 당선되면 널 회장으로 인정할 거야. 왜냐하면 넌 아이들의 한 표 한 표로 선택되었으니까. 그만큼의 아이들이 널 인정하고 믿은 거니까. 신세대 보고 어른들은 몰라요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소재를 받고 있습니다. 소재를 보내주신 분 중 채택되신 두 분에게는 주식회사 덴폴에서 전자수첩을 드립니다. 그리고 촬영에 협조해주신 각 학교에는 주식회사 빅데이터에서 VTR을 드립니다. 거침없이 푸른 날개 펼치며